유대영의 뮤직톡 유대영입니다. 오늘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많은 남자들의 남심을 뒤흔들어 놓는 네 분의 아름다운 여성분들을 모셨습니다. 걸그룹 데스티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스티니입니다. 다시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데스티니입니다. 와우. 와우. 멋있습니다. 네. 데스티니 참 운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우리는 참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네. 아, 멤버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이 스튜디오가 너무 환한데 각자 멤버들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싶은데 우리 막내 분 같으셔요 지금 보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스티니의 막내 수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스티니의 보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혜 씨. 네. 안녕하세요. 데스티니의 유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유영 씨. 그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스티니의 제이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이 씨.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분의 그 데스티니 멤버들을 각자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리더를 맡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제이 씨. 아, 네, 저입니다. 특출난 카리스마로 저희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아, 카리스마가. 칼 가지고 계세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꺼낼지 몰라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이 그룹은 창단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저희 뭐 첫 싱글 이제 낸 지는 이제 거의 한 6개월 정도밖에 네, 그렇죠. 안 된 파릇파릇한 신인입니다. 근데 잘 되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아, 근데 그 멤버들 가운데서 각자 또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우리 보혜 씨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리드 네, 싱어. 그렇죠. 메인 보컬입니다. 메인 보컬을 맡고 있고 그럼 두 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뿌잉뿌잉 우를 한번 가야 돼요. 수혜입니다. 저는 막내를 맡고 있어요. 귀염을 맡고 있어요. 애교를 맡고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제대로 보여주세요. 한번 일어나서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희가 아까 소개를 좀 밋밋하게 했는데 네. 저희가 원래 소개를 이렇게 하지 않고 한번 네.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스티니의 막내 뿌잉뿌잉 수혜입니다. 와우. 네. 귀염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애교를 맡고 있습니다. 그 귀염에 제가 지금 이렇게 흔들렸어요. 잠시. 아, 정말요? 네, 우리 유영 씨는? 저는 좀 독특하게 우리가 자체 제작이어서 약간 영상 편집과 비주얼 디렉팅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팀은 자체적으로 프로듀싱도 하시고 그쵸. 비디오 제작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와. 일단은 간의 수공업의 끝판왕입니다. 간의 수공업의 끝판왕.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작비가 많이 안 들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걸그룹인지라 돈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네. 또 네 분이 또 드셔야 되고 네. 합숙도 하시나요? 합숙 해외 활동을 저희가 주로 해서 해외에서는 합숙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한국에서는 각자 집에서 각자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분이 결성하게 됐을 때 처음에 어떻게 결성을 하게 됐나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리더 언니랑 리더 언니랑 저랑 네. 되게 오래된 친구 사이예요. 네, 한 알고 지낸 지 6년, 7년 정도 됐던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원래 저는 언니가 예전 그룹 하기 그 전에 댄서 활동할 때부터 제가 되게 너무 리스펙하고 좋아하던 언니예요. 아, 근데 오랜만에 이제 만나가지고 맥주를 한잔 하다가 운명적으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나 이거 이 언니랑 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언니랑 언니 그러면 우리 그룹을 한번 제작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아, 그러고 이제 두 분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신 그렇죠. 건가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오디션을 통해서 들어오셨나요? 지인 소개로 어떻게 보면 들어온 거고 그리고 또 아름아름은 다 네, 전화 돌렸죠. 전화 돌렸습니다. 제가 캐스팅했고요. 네. 제가 알게 모르게 오디션을 받더라고요. 거의 인맥으로 맺어진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운명이에요. 그래서 네. 운명적인 만남. 맞습니다. 저랑도 운명으로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운명이죠. 네, 운명인가요? 운명이요. 근데 네 분이 이렇게 모이시면 뭐 서로 다투거나 뭐 의견 충돌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생각보다 그런 게 없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끼리는 뭐 서로 좀 약간 질투심도 있고 또 자기들만의 또 팬들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어릴 때 활동할 때는 그게 정말 다인 줄 알아서 욕심을 맞아. 부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미 다 알 거 다 알고 이미 다 알 거 다 알아서 네, 활동해볼 만큼 해볼 뭘 아시죠? 다 알고 뭘 아시죠? 그런 게 이 조그만한 그런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니까 네, 집착을 그렇습니다.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평균 이제 걸그룹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대들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티네이저 그룹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제가 언뜻 봐도 네. 물론 어려 보이지만 여자의 그 올해 나이를 묻는 거는 신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올해 나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작년 나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23이었습니다. 아, 작년에 23. 네, 끝까지 뻔뻔하게 네. 물어보셨고요. 근데 평균 에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평균 에이지가. 평균 에이지 23으로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23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평균된 네.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미끼를 물면 안 돼.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평균 연령이 우리 여기 저 막내 되시는 수희. 네. 수희 씨 때문에 많이 이렇게 내려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당장 캐스팅을 했죠. 아마 이유가 거기 있나 보다.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데스티니는 1인 기획사로 네. 뭐 보통 보면 걸그룹은 이제 케어해주는 이제 기획사가 있고 또 어떤 뭐 마케팅이나 뭐 매니지먼트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직접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까지 직접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아. 네, 저희 정말로 저희 혼자서만 모든 걸 다 할 순 없고 조언도 얻고 실제로 아, 뭐 정말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아, 네, 저희를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아서 어디가 예쁘지? 얼굴이 예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한다고 아, 열심히 네.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그래요? 네.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1인 기획사를 하다 보면 이 경상비가 사실은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많이 들어요. 그렇죠. 팀이 여러 명이 있을수록 우선 먹는 거에서 네. 그러니까 먹는 걸로 일단은 많이 나가게 되고 특히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미용이라든지 뭐 뷰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머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머리 손질이나 어떤 뭐 스타일 같은 건 다 직접 하시나요? 네,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스케줄이고 중요도에 따라서 네, 중요도에 따라서 샵은 무조건 가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 체류하는 시간이 해외 활동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일일이 네, 스타일리스트를 섭외해서 해외 출장비를 드리고 이러기가 여력이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 손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획사를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특별한 이유 뭐 일단은 뭐 불러주지 않아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기획사에 떼주는 게 너무 아깝다. 그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언니 또 뭐 예전 프로필이 있고 저도 예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거. 또 그렇지만 좀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직접 해도 정말로 굴러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컸고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질렀죠. 아, 질렀다. 네. 야, 오랜만에 업계 용어도 씁니다. 질렀다. 고마워. 네. 아, 근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입만 네. 살아가지고. 팀 중에서 또 분위기 메이커를 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실질적인 분위기 메이커는 유영 언니예요. 아, 네. 제가 지금 숨기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네.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아. 우리 또 유영님은 뭐 저랑도 구면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맛있는 떡볶이도 먹고, 네. 그죠? 같이. 너무 맛있었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근데 아주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영상 편집도. 근데 영상 편집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배우셨어요? 아, 배웠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게 되게 전문적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약간 코믹 요소나 제가 약간 그런 걸 좋아해서 좀 재밌게 만들어 볼까 하면서 이제 자막도 좀 넣고 뭐 이렇게 하던 게 이제 멤버들한테 또 반응이 좋고 아, 오히려 가벼운 사이에서도. 느낌이라서 네. 잘 됐다. 제가 이 매주 편집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데스티니 인터뷰 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편집을. 자막을 넣고 싶은 대로 넣으세요. 언니 잘 부탁드려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저희는 돈을 받고 출연시켜요 여기. 할 일이 생겼네. 어떡해. 아무튼 본인들의 것들을 또 본인들이 제작하는 느낌도 재밌는 것 같아요. 보람들. 네. 꽁냥꽁냥 저희끼리 만들어 그쵸? 나가는 게 재밌어요. 네. 저희도 뿌듯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리더님은 리더로서 네. 이제 팀을 꾸려가면서 뭐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끼리 하다 보니까 진짜 저희가 1인 다역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멤버들이 진짜 한 명도 잘 못 쉬고 잠도 못 잤었거든요. 네. 첫 번째 앨범이 나올 때까지 그게 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1인 한 3, 4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멤버들의 어떤 또 심리 상태나 컨디션이나 그쵸.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해야 되고 네. 또 팀이라는 것은 서로 또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서로 조화롭게 팀원들끼리 뭐 속상한 일이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중간에서 어떤 그 풀 수 있는 조율도 좀 이렇게. 제가 종종 독대를 많이 합니다. 조율을 되게 잘해요, 리더니까. 아, 네. 튜닝 전문. 아, 네. 사실은 제 리더지만 요즘 바지 리더고요. 아, 얘가 아, 이제 주인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독대를 많이 하면서 독대. 아, 얘가 오늘 힘들어 보이네. 그러면 오늘 잠깐 만나보자. 그래서 네. 이제 마음을 다잡아주고. 아, 근데 엄마처럼. 정말 어려운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세심한 성격이 못 돼서 그런 걸 전혀 좀 못 챙기는데 사실 언니는 정말 그런 걸 잘 챙기고 그리고 언니가 안무가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연습실에서 확 휘잡는 거 카리스마. 전 또 그런 거 못하거든요. 네. 힘들어하고 뭐라고요? 하기 언니? 싫고. 못하자고요? 이건 내가 화내는 거야. 손질 부린 거야. 그런데 우리 제이 씨는 이렇게 보면 네. 참 정말 그 어디 맏며느리감. 러시아 며느리. 별명이 러시아 며느리예요. 탈색한 분 아니가 러시아 며느리 같더라고요. 러시아 며느리? 네. 여기서 화장이 좀만 세지면 러시아.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감사합니다. 외국을 많이 이렇게 공연을 주로 다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을 다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국내 활동보다 외국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저는 다 멤버들 생각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한국에서도 활동을 했어요. 여러 축제나 공연이나 군부대나 이런 거를 초반에 앨범 내고 초반에 몇 달 했었고요. 그러고 이제 해외를 넘어간 건데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해외가 땅덩어리도 넓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좀 더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아무래도 네,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녔죠.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뭐 더 많지 않을까 기회가 이런 느낌으로 기회도 많고 또 페이도 좀 세지 않나요? 국내보다는? 한국보다는 네, 냉정하게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이게 모범답안인데 네. 저희는 외국 가면 못 알아들으니까 네. 욕을 해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도 좀 좋게. 굉장히 실리적인 그룹이네요. 실리적인 거. 네, 현실적인 거를 챙기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올해 막내 수희 씨는 이제 언니들하고 이렇게 사이에서 있다 보면 네. 뭐 불만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 네, 시원하게 말해보세요. 시원하게 없습니다. 자,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아, 기회가 지금뿐인가? 아, 사실 정말 없고요. 언니들이 네. 정말로 잘 챙겨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너무 거짓말 같아. 네, 그래도 하나는 있을 거잖아요.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진짜 못 쓸 것 같으면 편집해 주세요. 네. 네. 아, 없습니다. 네. 네. 거짓말입니다. 이 멤버들의 그 PPT를 좀 봤어요. 네. 봤더니 아우 뭐 경력들이 화려하더라고요. 뭐 안무 전문가도 계시고 그렇죠. 또 보컬 트레이너도 계시고 아 근데 안무는 뭐 이렇게 보니까 댄싱 라인인가? 네. 거기도 뭐 출연하신 건 아니고? 아 출연했었어요. 아 출연하셨어요. 네. 댄싱라인에? 그 참 저 재밌게 봤는데. 아 근데 뭐 시즌 1이었고 제가 본선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너무 초반에 잘려가지고 연락이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 많아. 아 그래요. 네. 왜 저 또 유영 씨는 팀에 합류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원래는 벨리 댄서였어요. 아 벨리 댄서. 네 그리고. 그거 이제 벨리랑 요가가 연관이 깊어서 요가 강사를 벨리 강사랑 같이 하다가 네. 원래 어렸을 때는 또 연기를 했었어가지고 아 연기도? 네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이제 다시 도전해보자 하고 다시 연기 쪽으로 갔을 때 이제 데스티니를 만났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요즘은 이제 가수가 여러 가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연기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날이 곧 오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합시다. 자, 또 수희 씨는 네.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였어서 네. 저는 연습생 생활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8, 9년 정도? 네.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슬럼프가 왔을 때쯤에 이제 네. 언니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 네,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언니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 한 번도 기회를 이제 못 잡아서 네. 데뷔를 못 했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우리 저 보이 씨는? 저는 그 전에 네. 다른 그룹으로 오래 활동하다가 벨라라는 그룹이랑 그 이후에 키스앤크라이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키스앤크라이 때는 이제 리더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 팀이 해체가 되고 솔로로서 보헤로 이제 활동을 계속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이씨 언니랑 맥주 먹다가 데스티니를 만들게 나는 보헤하면 보헤소주가 생각이 나지. 네, 보헤소주가 있어요? 보헤소주가 있어요. 아, 근데 보헤소주까지는 괜찮은데 자꾸 복분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보헤복분자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아, 보헤복분자. 네네네. 네. 복분자 조금 올드하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소주, 그러니까 차라리 전 좋아해요. 여기서, 여기서 뭐 본의 아니게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혜복분자. 관계자 여러분들 네. 많이 알려주세요. PPA 광고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보혜복분자. 관련 세야 이제 관련이 있도록 네. 좀 도와주세요. 최근에 그 Like a Bomb라는 곡으로 네.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 곡 소개 잠깐 해주시죠. 우리 이거. 잘못하면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라이커 밤은 이제 밤이 이제 폭탄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인 뜻은 이제 이 가요계 저희가 이제 딱 폭탄처럼 등장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가사 안에서는 약간 케미? 남녀 간의 케미? 이런 거를 좀 표현했어요. 아. 폭탄처럼 딱 만났을 때 팡! 하고 화학작용 일어나듯이 아. 터진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데뷔하면서 만든 곡인가요? 네, 1집 앨범 이제 컨셉으로 어떤 걸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원래 예정은 여름 진짜 한참 더울 때 그때가 발매 예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약간 트로피칼 느낌으로 약간 춤도 아프리칸 리듬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채택했던 곡이 이제 Like a Bomb이었고요. Like a Bomb. 네. 야, Like a Bomb. 이렇게 뭐 폭탄처럼 이렇게 터지는 그런 느낌. 그 폭발력이 있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단 대박이 나시길 바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저도 노래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아유, 네, 그 Like a Bomb이 진짜 약간 저희한테 뜻깊은 되게 곡이에요. 네. 왜냐면 그 작곡가가 네. 이제 수희를 연결시켜준 네. 장본인이고요. 아. 네. 그리고 보혜랑 저희의 네.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네. 형 이제 보혜 전 그룹의 이제 네, 리더 언니기도 거. 했고 네. 네. 여자분이세요? 작곡가가? 네, 네. 아 그러시구나. 남자 친구들은 다 있어요? 없어요. 저희 왜 뭐가 문제일까요? 안 사귀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네. 우리 리더 되시는 제이 씨는 이상형이 어떤 남자예요?